태블릿, 노트북 둘 중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, 여러분도 저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. 답은 뭐죠? 맞습니다. 둘 다 사는 게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, 리우머씨입니다.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, 새해를 맞아 새로운 전자기기를 지르고 싶은 직장인 분들,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북 3 프로가 정말 가성비 좋게 잘 나왔다고 하니까 아직 노트북을 바꿀 때가 안 됐는데 아 노트북 좀 바꿔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. 갤탭은 새로운 게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아이패드 에어, 아이패드 프로, 그리고 맥미니 같은 것도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, 야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. 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하실 수 있도록 조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노트북 원하시는 분들은요, 삼성 갤럭시북 2와 갤럭시 탭 S8 하시게 되면 169만 원 정도에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. 윈도우에 익숙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, 심지어 갤럭시를 쓴다, 그럼 이만큼 좋은 조합이 또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나는 아이폰을 쓴다, 맥 쪽을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1 에어랑 아이패드 에어 구매하시게 되면 198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그 외에 나는 크림이 좀 좋은 것 같아요, 뭐 이번에 갤럭시북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해도 애플 맥북 써보고 싶지만 그래도 난 그램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램 16인치 모델, 요거 가성비 좀 좋습니다. 2022년 그램 16인치 이거 좀 비쌌었는데 최근에 가성비 좀 좋아졌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태블릿은 레노버 P11 프로 구매하시게 되면 한 174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, 2인원 PC는 어떤가요? 제가 이건 계속 말해왔던 거긴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늘 실수를 반복합니다. 그 실수의 산물이 바로 이 2인원 PC예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2인원으로 성공한 건 짬짜면밖에 없습니다. 심지어 짬짜면도요, 짜장면 한 입, 짬뽕 한 입 먹어야 맛있지, 두 개 동시에 먹으면 맛이 엄청 구려집니다. 이 2인원 PC 같은 경우엔 성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내구성도 구린데 가격까지 비쌉니다. 이렇게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말리고 싶은데 그래도 난 2인원 PC 사고 싶다, 안 돼요. 사지 마세요. 제가 여러분 바짓가랑이 자꾸 알리고 싶습니다.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. 자, 최근에 나온 2023년 그램 360 모델입니다. 16인치고요 가격은 220만원. 벌써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조합에서 가장 비쌌던 M1 에어와 아이패드 에어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죠. 스펙을 간단히 보면요, i5 1340p, 램 16기가, i9 6c, 내장 그래픽, 무게 1.48kg입니다 최신 13세대 CPU 들어간 거 좋습니다. 램 16기가 굉장히 좋아요. 심지어 화면도 16인치. 아 근데 가격 220만원. 아이 뭐 괜찮아, 괜히 노트북 하나 태블릿 하나 살 바에 몇십만원 더 주고 난 이걸 사겠어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. 잘 생각해보면요, 이 터치 패널, 일반 노트북의 패널과 다르게 얘가 터치 패널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일반적인 패널에 비해서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,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게 그냥 노트북을 잘 쓰면 모르겠는데 수리해야 될 상황에서가 문제입니다. 공임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 영상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그램 360 수리비, 뭐 갤럭시 360 수리비 검색하시면 장난 아닙니다. 일단 떨어뜨리는 순간 상판 교체가 5-6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판 교체 2-30만원, 그러니까 노트북 수리비만 해도 한 80만원씩은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떨어져서 액정에 살짝 실금이 갔다? 그럼 벌써 7-80만원 정도 깨지는 겁니다. 노트북이 스마트폰처럼 1-2년 쓰고 바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게다가 360 모델은 이 비슷한 가격 대비 일반 노트북들에 비하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터치 패널이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단가를 낮춰야지 가격 경쟁할 수 있거든요. 자, 지금 보고 계신 140만원짜리 그램 360, i5 12세대도 아닙니다. 11세대, 그것도 115G7처럼 좀 개선된 모델이 아닌 2020년도에 나온 115G7이 들어가 있어요. 이 가격에 외산 노트북까지 안 가봐도 그냥 16인치 2022년 그램, 같은 그램인데 2022년 거 12세대 CPU 들어간 거 구매 가능합니다. 아 그러면 LG만 그런 거 아니냐? 삼성은 어떠냐? 삼성도 좀 그래요. 이번에 기본 갤럭시북 3 프로가 너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니까 이게 은근슬쩍 나도 가성비 좋아요, 여러분 저도 구매해주세요 하면서 막 끼어들고 있는데요, 아 이게 좀 그래요. 보시면 가격 219만원짜리 가장 저렴한 거죠. 그리고 248만원짜리 2360은요 15인치 모델인데 아직도 풀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WQHD 개선된 건 일반 3 프로 모델이고요, 이 360 모델 중에서 아까 2인원 PC 중에서 화면이 좀 개선된 건 297만원짜리 모델입니다. 297만원 맞나? 정말 2인원 PC 가지고 싶다, 정말 꼭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HP 2022년 NB나 레노버 아이패드 플렉스 같은 할인받으면 7-80만원대 구매 가능한 애들도 있어요. 굳이 사야겠다면 차라리 이런 저렴한 걸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오늘의 본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트북과 태블릿 과연 성능은 어떨까,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저는 노트북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오늘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을 굳이 최신 노트북을 고집하지 않으신다면, 내가 정말 최고의
퍼포먼스 이 노트북을 끝장 봐야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 가성비 노트북, 가성비 노트북이라고 뭐 1, 2년 쓰고 버리는 성은 절대 아닙니다. 최소 3, 4년 이상 쓸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 가성비 노트북을 구매하시고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간단하게 성능 비교를 해볼 건데요. 노트북이건 태블릿이건 가장 중요한 건 이 두뇌입니다. 노트북은 CPU라고 하고요. 태블릿은 일반적으로 AP라고 불러요.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최신 갤럭시북 3 프로 i5 모델은 인텔 13세대 1340P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손에 들려있는 갤럭시 탭 S8에는요.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 AP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AP 같은 경우에 지난 갤럭시 S22 울트라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Z 플립에 들어간 AP예요. 아마 이 스마트폰을 지금 쓰신 분들은 갤탭의 성능도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실 거예요. 누가 봐도 노트북 성능이 당연히 태블릿보다 좋아요. 그런데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할까 좀 고민되더라고요. 왜냐? 안드로이드 UI와 이 윈도우의 UI가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요. 결국 영혼이 다른 애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다른데 똑같은 작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브루라는 편집 프로그램 아세요? 자동 자막 들어주고 간단한 컷 편집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브루 같은 경우에는 PC로도 쓸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다운받아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인코딩 속도가 얼마나 다를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요.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고작 7분짜리 영상 인코딩 하는데 갤럭시 탭에서는 1분 30초 걸렸습니다. 뭐 무난무난하죠? 그런데 갤럭시북 3 프로에서는 10분이 걸리더라고요. 에? 뭐요? 아니 최신 노트북이 나온 지 1년도 더 된 태블릿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?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? 저도 잘못한 거 같아서 전원도 상시 공급 확인하고요. 배터리 절약 모드 아니죠. 고성능 모드로 세팅했고 CPU 코어가 모두 다 잘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도 속도가 갤 대비 훨씬 빨랐어요. 야 뭐야 그러면은 노트북보다 태블릿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 아니야? 라는 결론을 내리실까봐 빨리 말씀드릴게요. 그게 아니라 브루라는 이 어플 같은 경우엔 최적화가 PC보다는 태블릿이 더 잘 되어 있다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. 우리 요즘 회사에서 많이 쓰는 노션이나 엑셀, 파워포인트 등 모두 다 PC 기반이지만 대부분 다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최적화가 잘 되어 있죠. 다시 말해서 이 하드웨어적인 성능 자체는 당연히 PC가 우월하지만 태블릿의 높은 호환성과 앱 최적화 덕분에 PC에 밀리지 않고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진짜 놀랍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태블릿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가끔씩 댓글에 아이패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 갤텍 같은 경우엔 뭐 PDF 불러올 때 렉이 많이 걸린다던데요. 아이패드에 많이 밀린다던데요. 뭐 이런 얘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여드릴게요.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?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PDF 파일 불러오는데 3초도 걸립니다. 이 정도라고 하면요 웬만한 학급 교과서 전공책 가져오는 거 1도 아니겠죠? 아 여러분 혹시 갤텍 사실 분들은요 필기하실 때 괜히 다른 PDF 뷰어 어플 쓰지 마시고요 삼성 기본 노트인 삼성 노트 추천드립니다. 얘로 PDF 파일 불러오고 그 위에 필기 가능한데 판매지 추천되고 필기감 정말 좋아요. 자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갤텍 같은 경우에 8 제너레이션 1 AP가 들어갔다고 했죠. 8 제너레이션 2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이 8 제너레이션 2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얘가 가장 최상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에어에 M1 들어가 있고 M2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가 있죠. 솔직히 두 기기 간의 성능 차가 어마무시하게 나긴 합니다. 압도적으로 아이패드가 좋긴 해요. 이 8 제너레이션 1, 8 제너레이션 2의 성능은 아직 애플의 A14 바이오닉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. 하지만 오늘은 뭐 애플 대 안드로이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 넘어가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배틀그라운드나 롤 같은 PC 게임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 태블릿만으로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한 모든 게임은 원활히 쾌적하게 가능하다. 친구들이랑 카러플 같은 모바일 대그 같은 캐주얼 게임 하면서 놀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영상 편집도 잘 되고 게임도 잘 되고 그리고 PDF 같은 문서 작업도 잘 되는데 자 그럼 활용도가 어떻냐? 태블릿 제가 또 생긴 것과 다르게 영어 교육과 출신입니다. 여러분 태블릿의 뜻을 아시나요? 태블릿? 태블릿은 알약이란 뜻도 있는데요. 원래는 태블릿은 그냥 넓은 판을 뜻하는 거였습니다. 이 태블릿이 뭐 하는 용도였냐? 여기다가 이렇게 슥슥슥슥 긁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활자를 새겨놓는 용도의 그런 판을 태블릿이라고 했었는데 이 태블릿 뒤에 PC라는 게 붙으면서 이렇게 넓은 판대기를 PC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. 한마디로 이제는 컴퓨터라는 게 마우스와 키보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혹은 펜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태블릿 PC라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이 마우스나 키보드로 해야 하는 생산적인 일은 조금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고 손필기를 하고 패드를 조작하듯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 그런 게임들은 훨씬 더 쾌적하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생산성은 일반 PC보다 태블릿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. 지금까지 한 말을 들으면 태블릿 생각보다 좋은데 성능도 좋고 활용도 좋고 너무 좋은데 나는 노트북 대신 태블릿 사야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태블릿은 언제나 노트북의 보조적인 장치일 뿐이에요. 태블릿은 노트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노트북의 보조적인 장치이지 대체가 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. 자, 0.01초가 중요한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태블릿으로 하실 거예요? 아니면 노트북으로 하실 겁니까? 당연히 노트북이죠.
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? 그러면 당연히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맞고요. 둘 다 선택하고 싶다? 그러면 가성비 좋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갤럭시 탭과 갤럭시 노트북을 같이 써보고 있는데요. 정말 좋은 게 삼성 노트앱, 기본 노트앱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자동 동기화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 필기한 내용도 바로 동기화가 됩니다. 어제는 좀 필기한 내용이 많아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필기를 열심히 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정모습이 하나밖에 없어. 그렇다면 가볍게 태블릿만 들고 가서 어제 필기했던 거 그대로 불러와서 얘로 필기 가능하고 공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PPT나 엑셀이나 한글 같은 문서 작업 당연히 태블릿이 좀 제한적이긴 하고요. 블루투스 키보드를 붙이지 않는 이상 빠른 생산성은 기대하기 어렵죠. 하지만 웬만한 작업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 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. 심지어 그것도 다 무료로 됩니다. 여러분 한글은 원래 무료 아닌 거 아시죠? 유료 프로그램이에요.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당연히 돈을 주고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데요. 요즘은 한컴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한컴 독스라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노트북에 돈 주고 구매 안 하셔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한컴 독스로 무료로 한글 작업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보면 한글 뷰어밖에 없었거든요. 저도 몰랐는데 자료조사를 하다가 테크몽님 영상을 보니까 거기서 알려주셨어요.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면 한글 프로그램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걸로도 한글 작업 충분히 가능하고 저장도 되고 블로그도 다 돼요. 태블릿 너무 좋죠. 제가 오늘 너무 갤탭이랑 갤럭시만 가져와서 야 이거 사셔라 라고 소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.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과 PC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PC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둘 다 짬뽕으로 되어 있는 트위너 PC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짓가랑이 잡고 말리고 싶고요. 그러면 이 둘 다 쓰고 싶은 분들은 노트북은 최신 노트북보다는 한 세대 이전 거 좀 가성비 좋은 걸로 구매하시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최신 태블릿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아래에다가 추천하는 조합으로 링크 만들어 줄 건데요.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최대 예산과 여러분 사용하는 프로그램 혹은 게임 같은 거 적으시면 제가 좋은 조합을 한번 찾아서 추천해봐 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